자, 이번 시간에도 칼립소 패턴 2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이번 시간에 배울 곡은 조개 껍질 묶어입니다. 템포는 123입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하고 마지막 마디를 보시면 이제 도돌이가 있죠. 노래가 3절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를 세 번을 반복하신 다음에 달스테노가 있으니까 21마디로 돌아가서 끝까지 한번더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곡은 특별히 이제 뭐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세번 반복하고 나서 달세뇨 마지막 두 줄을 한번더 연주를 하시게 되죠. 그때 이제 25마디부터 마지막까지는 페이드아웃을 적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화면에는 악보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악보에서는 페이드아웃일 경우 이렇게 마치는 경우 악보를 이제 그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브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연주를 다 하고 나서 D 코드를 한 번만 더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페이드아웃을 적용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템포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코드도 계속 D, G, A7D가 반복이니까 이런 노래는 외우기도 쉽죠. 일단 노래도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연습하시면 앞에서 배웠던 곡들보다 훨씬 쉽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